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미국 증시 특징주를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3대 지수와 섹터 현황부터 시작해서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씩 안내하고 있고요. 또 오늘의 빅6 종목에 대한 동향과 오늘의 주요 종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ETF 3개 소개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마감 후에 이슈가 된 종목들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3대 지수 및 섹터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파월 의장과 펠로시 하원 의장의 발언으로 하락세를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다우는 전일 대비 0.2% 상승했고 S&P 500은 0.18% 상승했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0.05% 하락 마감했고요. 러셀 2000도 0.11% 상승 마감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6개가 상승했고 5개가 하락했는데요. 상승한 섹터로는 에너지가 3.15%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금융이 1.05%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섹터 중에는 소재가 1.38%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이어서 부동산이 1.12%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업체인 NetApp입니다. 9.36% 상승했고요. 다음으로 에너지 정제 및 유통 판매 업체인 홀리프론티어, 동종 업체인 벨레로 에너지, 독립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아파치,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데본 에너지, 치과 및 구강용품 업체인 덴트 스플라이 시로나, 항공 방산 업체인 보잉, 종합 에너지 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크루즈 여행 업체인 카니발, 그리고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업체인 테크닙 FMC가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고객관리 솔루션 업체인 Salesforce.com이 8.52%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어서 가전업체인 월풀, 차량 및 산업 부품 유통 업체인 제뉴인 파트, 해충관리 서비스 업체인 롤린스, 수영장 설비 유통 업체인 풀, 주택건설 업체인 DR호튼, 주택개선 및 건축자재 업체인 메스코, 페인트 및 코팅제 업체인 셔윈윌리엄스, 항암제 업체인 인사이트, 그리고 의류유통 업체인 캐비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에너지 기업들이 많았고요. 하위 10개 종목에는 주택건설 관련 업체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빅6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빅6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6개 종목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CNBC 프로그램이죠. 매드머니의 짐 크레이머가 종목별로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그짐 크레이머가 본인 프로그램에서 빅4, 그러니까 애플,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은 증시의 로테이션, 그러니까 순환매와 상관없이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저께 애플은 0.29% 상승 마감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39% 하락했고, 아마존은 0.51%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Salesforce.com이 슬랙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0.02% 하락했고요. 애플도 애프터마켓에서는 0.02%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아마존 웹서비스의 연례 행사가 시작되었는데요. 3주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뭐 특이사항은 없었고 애프터마켓에서는 0.08%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은 오늘 상대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65%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0.08% 상승했고요. 페이스북은 0.34% 상승했고, 애프터마켓에서는 근데 0.5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 2.73% 하락했는데요. 전일 일론 머스크가 경쟁사 M&A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대신에 적대적 인수는 하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밝혔고요. 또 임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동사의 흑자 달성을 위해서 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코멘트들로 인해서 오늘 하락했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는 골드만삭스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2.72%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빅6에 이어서 오늘 이슈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S&P 500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업체인 넷앱이 오늘 9.36%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NTAP이고요. 전일에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전일 장 마감 후에 발표한 2021 2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6% 증가했고 EPS는 3.7% 감소했고요. 유지 보수 부문의 매출 성장이 제품 판매 부문의 부진함을 상쇄했습니다. 또 지역별 매출도 고르게 개선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영업 현금 흐름도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3분기 가이던스도 전망치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일 애프터마켓에서 5.13% 상승한 데 이어서 오늘 9%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대신에 애프터마켓에서는 0.2% 넘게 하락입니다. 반면에 S&P 500주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고객관리 솔루션 업체죠. 세일스포스닷컴이 전일 대비 8.52%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CRM이고요. 전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와 함께 업무용 메시징 소프트웨어 업체인 슬랙 테크놀로지를 277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용과 또 시너지 효과에 대한 우려로 전일 애프터마켓에서 4.62% 하락했었는데요. 오늘도 상당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S&P 500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0.43%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슬랙 테크놀로지도 오늘 2.58%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쟁 격화에 대한 우려로 0.3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기 트럭 업체입니다. 워크호스가 전일 대비 19.02%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WKHS이고요. 미 연방 우체국이 우편물 트럭을 동사의 전기 트럭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계약을 계속 연기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2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신에 애프터마켓에서는 3.28% 상승했고요. 오늘 전기차 관련 주에서는 캔디 테크놀로지가 2.33% 하락했고, 반면에 니콜라는 5.47% 상승했으며, 니오가 5.78% 그리고 샤이펑이 6.95%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데이터 분석 솔루션 업체입니다. 팰런티어 테크놀로지스가 전일 대비 12.31%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PLTR이고요. 모건 스탠리가 지난 9월 30일 상장한 이후 동사의 주가가 100% 이상 상승한 상황에서 동사의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하향하고요. 목표 주가를 17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요. 그동안 상당한 수준의 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애프터마켓에서는 2.89%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항공방산 업체입니다. 보잉이 오늘 5.09%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BA이고요. 최근 미 연방 항공청이 동사의 737 맥스 기종의 운항을 허가한 데 이어서 아일랜드의 저가 항공사죠. 라이언에어가 동사와 항공기 주문 계약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거의 뭐 계약이 체결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소식인데요.
애프터마켓에서도 그래서 0.87%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종업체입니다.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 홀딩스가 오늘 11.12% 동반 상승했고요. 그리고 호멧 에어로스페이스도 2.06%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ETF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글로벌 주요 지수 ETF 중에서 오늘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iShares MSCI South Korea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EWY이고요. 오늘 1.87%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108개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00년 5월 9일에 출시되었고요. 운용 자산은 61억 7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높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역시 삼성전자이고요. 23.46%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 중에 11개 섹터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에너지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XLE가 차지했습니다. 오늘 3.25% 상승했고요. S&P 500에 속해 있는 27개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어제도 마치 또 소개해드린 종목인데요. 1998년 12월 16일에 출시되었고요. 운용 자산은 128억 달러에 이릅니다. 27개 기업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쉐브론입니다. 23.53%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대체 투자라든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ETF 중에 오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으로 ETFMG Alternative Harvest ETF,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IGE이고요.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33개의 대마초 및 담배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2015년 2월 15일에 출시되었고요. 운용 자산은 9,300만 달러, 9억 3천만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애프리아라는 종목인데요. 캐나다 회사입니다. 의약용 대마초를 유통하는 회사고요. 전체 비중에서 10.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정규장 마감 후에 이슈 종목 3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기반 엔드포인트 보안 업체입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인데요.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CRWD입니다. 정규 시장에선 3.84% 하락 마감했는데 장마감 후에 발표한 2021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오늘 장마감 후에 12% 상승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5.8% 증가했고요. 그러면서 예상치 상회했고 EPS는 흑자 전환했습니다. 4분기 가이던스 역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고요. 2019년 6월 11일 상장 이후에 주가가 무려 97% 이상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는 이전에 제가 발간했던 미국 주식 스몰캡 인사이드라는 책에서도 한번 소개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오늘 클라우드 관련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장마감 후에 계속 있었는데요. 또 하나 클라우드 기반 보안 플랫폼 업체입니다. 지스케일러가 장마감 후에 11.35%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ZS이고요. 정규장에서는 3.2% 하락했습니다. 오늘 장마감 후에 2021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2.3% 증가했고 EPS는 367% 가까이 증가하면서 모두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영업마진율이 14%로 전망치인 2.9%를 아주 크게 상회하기도 했고요. 2분기 전망도 역시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2018년 3월 15일에 상장했는데 상장 이후 주가는 400% 이상 상승한 상태입니다. 자, 반면에 오늘 하락한 종목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업체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가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3.5% 하락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SNOW이고요. 장마감 후에 정규장에서는 4.24% 하락했었습니다.
오늘 장마감회 2021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18.6%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EPS는 43.3%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적자 상태이고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한 것으로 유명세를 탄 회사인데요. 9월 15일 상장했고 이후로 약30% 이상 상승한 상태인데, 오늘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하락, 애프터마켓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감 후 이슈 종목은 내일 장전시장과 정규시장에서도 영향을 계속 미치기 때문에 요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상으로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